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의 운동은 지은이의 팔뚝 부셔입니다.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운동을 하기에 앞서 미리 여러분들이 살짝 아셨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팔뚝살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단 이 팔뚝살은 왜 찌나? 왜내 팔뚝은 두껍나? 항상 제가 운동 영상에서 살짝씩 설명을 드리지만 팔뚝살도 체형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체형 중 하나, 거북목 라운드 숄더. 이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팔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등이 말리면서 우리 팔중 앞쪽에 있는 우리가 전혀 살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 이두부는 단축되고 긴장되고요. 반대쪽 근육인 덜렁덜렁거리는 이 살부위에 있는 근육인 이 삼두는 이완됩니다. 약해져요. 늘어진 삼두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체형 불균형은 순환에도 방해가 되어서 더 붓고 살이 찌게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 근육마다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이 앞쪽에 있는 이두근의 주 기능은 주관절 굴곡입니다. 이거요. 반대로 너무 말랑말랑해서 스트레스 받는 삼두근의 주 기능은 주관절 신전입니다. 여기서 이거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는 이두근 사용할 일이 많지만 삼두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물건을 들어도 이렇게 들고 가방을 들어도 이렇게 들지 뭐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는 잘 들지 않죠. 그런 이유로 가면 갈수록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하실 한 가지. 선생님, 저는 팔뚝 운동을 했는데 팔이 얇아지진 않고 두꺼워지고 근육이랑 살이 붙어가지고 더 튼실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셔야 할 삼두근. 이 삼두근이 왜 삼두근이냐? 근육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삼두근입니다. 얘를 합쳐서 삼두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린 이 체형을 바르게 잡은 채로 운동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균형을 되찾고 슬림한 팔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하고 따라하다 보면 팔뚝에 있는 근육 중에 일부만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렇게 운동이 돼서 거기에만 근육이 강하게 붙고 체형 불균형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붓기와 지방은 그대로 남아서 튼실한 팔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가는 팔뚝을 만들 수 있을까요? 곧 시작할 오늘의 운동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운동은 난이도 상중하 중에 중하 정도로 맞추어서 만들어 봤어요. 거북목 라운드 숄더에도 도움이 되는 팔뚝 부셔서 슬림하게 만드는 이 운동. 자, 그럼 운동하러 함께 가 봅시다. 오늘의 운동엔 꽉 티슈가 필요합니다. 미니 꽉 티슈 3개를 테이프로 붙이면 끝. 정말 효과 좋으니까 만들기 귀찮다면 기본 티슈 1개로라도 꼭 해보세요. 진짜 팔뚝 찢어집니다. 당연히 필라테스용 서클 혹은 요가 블록도 가능합니다. 너비가 좁을수록 더 힘들어져요. 사전 동작입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바르게 세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몸이 일자가 되도록, 특히 머리 위치를 잘 찾아주셔야 합니다. 뒷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턱을 당깁니다. 머리가 실에 매달려 있듯이 계속 턱에 살짝의 긴장을 놓지 말아주세요. 이제 두 손은 뒤로 깎지 검지로 총 모양을 만들어준 뒤 호흡 내쉬며 최대한 위로 올려줍니다. 이때 손 올리는 동시에 머리가 빠지지 않게 턱 당기는 힘, 그리고 흉곽이 열리지 않게 닿는 힘, 이 두 가지를 꼭 함께 챙겨주세요.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흉추를 신전시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동일하게 꿇은 채로 상체를 45도 정도 기울여 주세요. 여기서 등이 예쁜 곡선이 나오게 살짝 꺾어봅니다. 보통 등을 꺾으세요 하면 목이나 허리만 과하게 꺾는데, 가슴 뒤쪽이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옆모습을 거울로 보고 내 등 위쪽이 잘 꺾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등을 꺾는다는 느낌보다 가슴을 위로 올린다. 이렇게 가슴을 쭉 내밀어 주면 위쪽 등 흉추가 바르게 신전됩니다. 이렇게 신전시킨 상태로 고정. 손은 뒤로 깍지 끼고 총을 만들어 준 채로 동일하게 10번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도 턱 당기고 복부 닿는 힘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 동작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본 동작입니다. 동작은 ABC 세 가지이며 중간 설명이 나올 때도 박스는 계속 잡고 버텨주세요. 동작 A, 상체 비스듬히 박스 올리기. 무릎을 꿇고 상체를 이렇게 기울입니다. 이때 골반부터 머리끝까지 일자가 되게 이렇게 바르게 기울이고 턱은 당겨주세요. 이제 손 뒤로 박스를 잡는데 손가락으로 잡으면 안 되고 손바닥 모으는 힘으로 박스를 놓치지 않게 꽉 잡아줍니다. 계속 손바닥 모으는 힘, 요 힘이 핵심이니 놓치지 말고 박스 올리기 15번 진행하겠습니다. 호흡은 박스 올릴 때 후 내쉬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동작 B, 가슴 열어 고정, 박스 올리기. 이번엔 위쪽 등이 예쁘게 꺾이도록 가슴을 쭉 내밀고 턱을 당겨주세요. 동일하게 15번 손을 올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동작 C, 가슴 열림과 함께 박스 올리기. 이번엔 동작 A와 B를 함께 진행합니다. 상체를 신전시키는 동시에 박스를 올려주세요. 15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팔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죠? 제 팔뚝도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 팔뚝 운동 어떻게 얼만큼 하면 되냐? 우리 일주일 7일 중에 3일만 합시다. 한 세트씩 격일로 한 번씩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다만 하면 할수록 그냥 따라하기보다는 뒤에서 손 꽉 모으는 힘에 손으로 박스를 구겨버리겠다는 기세로 꽉 누르는 힘에 집중하면서 해주세요. 혹시 나는 오늘 어깨가 결리고 목이 너무 답답해 하는 분들은 위에 이 상체 이완 영상을 먼저 따라 한 후 팔뚝 영상 하시면 좋습니다. 굳어있는 상체 근육도 릴렉스 시킬 수 있고 동작의 가동 범위도 올라가 좀 더 바른 운동이 가능하세요. 오늘 드디어 나온 팔뚝 부식이 영상은 난이도 상중하 중에 중하 난이도였고요. 요거 열심히 잘 따라하고 계시면 제가 난이도 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안녕.